지난 집중호우로 광주 전남 지역은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전남 구례군인데요. 이 지역의 수해민들을 돕기 위해 의료봉사를 이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구례군의 피해액은 약 1,903억 원으로 전남에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해 순천시 의사회와 안력산 의료봉사단, 구례군 의사회, 순천 금당 남부교회 의료선교팀 등 구례 지역 수해민 의료지원 야간 의료봉사활동이 구례 제1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직장이나 집이 침수되신 분들이 낮에는 집에나 직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시고 이제 저녁에 이 짜투리 시간에 오셔서 대개 이제 낮에 때약표 일하시니까 피로하시고 힘듭니다. 그래서 수액 진료 그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피부 질환이나 외상 같은 거를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상황을 꼼꼼히 들어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이윽고 의사가 상처 부위를 살펴보고 치료가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양한 의료장비와 약품으로 약 2주간 내과와 외과, 안과 등 진료를 펼쳤습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구례 지역 수해민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도 힘들고 그러실 텐데 몸까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많은 또 상처들도 있고 너무 지쳐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느낌이 들고 일상의 삶을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구례 주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실 진료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순천시 의사회와 또 금당 남부교회 선교팀들 그리고 주변의 의료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제 전역으로 계속해서 진료 활동을 펼쳐줘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 수해민들이 더 힘을 내고 구례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